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번 쳐주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 도착을 했고.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야. 어, 이사 좀 부탁드립니다. 정태욱 선수. 안녕하십니까. 제주 유나이티드 정태욱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아시안게임 무뎠죠. 네. 야. 제가 정태욱 선수 이제 옛날 U20 나갔을 때부터 너무 팬이었거든요. 너무. 오늘 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아 이거 감스 유니폼입니다. 와, 아, 몇 번이에요 몇 번? 0번. 아니 나 근데 나는 왜 맨날 0번? 아니 나는 왜 맨날 0번이야? 예. 네. 그럼 일단 제주 유니폼을 갈아입고 제주 유나이티드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신기하다. 저 중학교 때 한번 켜봤었거든요. 아프리카요? 네. 어우, 너무 좋고 안쪽인데. 아니, 어떤 방송 켰어? 어떤 방송? 그냥 막, 방에서 축구하는 거, 네. 애들끼리 했는데 두 명 들어왔어요, 두 명. 네. 자, 저도 갈아입었습니다. 오, 나도 약간, 오. 저도 약간 제주 미드필더 같은데. 근데, 아니, 이거 어깨 차이가. 같이 한번 써볼까요? 아니, 이거 진짜. 아, 거의 애기네. 오, 선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 지금 다 코치분들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오. 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오, 야. 오, 이게 제주 그동안 선수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구나. 와, 아니. 얘는 뭐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백록이요. 제주도 백록당. 아, 얘는 강규리. 강규리. 얘는 강규 할아버지. 할라 할망. 할망. 할라 할망. 네. 아, 또 캐릭터. 네. 자, 이거 사서 구독자 이벤트로 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거 영상 제주 유나이티드 보고 계신 분들 여기 유튜브 댓글로 메일 달아주세요. 20개 사겠습니다. 공은 얼마예요, 공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요? 네. 이것도 20개 주세요. 네, 이것도 다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인형 20개, 공 20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께 한 분당 공 하나, 인형 하나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K리그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K리그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 잠깐 인터뷰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감스 닮았는데 저 속이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K리그 오늘 감스 때문에 왔나요? 평소에 왔나요? 솔직하게. 아, 저 서울 전북도라고. 네, 형님 덕분에 좀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 살아요? 저 서울에요. 서울 사는데 제주 왔어요? 아, 저 네, 외가 있어서 놀러 왔습니다. 아, 놀러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왜 어깨 동네? 어떻게 농담이고. 네. 자, K리그에 좀 잘 모르시는 분께 K리그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K리그가 이런 게 좋다. 일단은 서울 막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네. 지역분들 팬은 될 수 있고 막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각 지역마다 연고팀이 있으니까 응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표 샀나요? 아, 지금 네, 사는 중입니다. 지금 사는 중이라고요? 네. 아니,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저 사진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깨 동무 좋다. 네. 웃어? 네. 자, 얼굴 때렸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같이 뛰는데 좀 이렇게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 좀 설레는 선수 있나요? 아, 이 선수랑 뛰는 게 너무 영광이고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 저 황의조 형. 아, 황의조요. 황의조 선수. 황남 팬이었거든요. 아,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네티즌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까이는 경향도 있는데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옛날 기사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뭐 실력으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번 J리그에서 엄청 발전했더라고. 이게 네. 황의조 선수가 이제 국대에서는 사실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었지만 이번에 J리그 보니까 가마차기가 기가 막혀요 진짜로. 아. 네. 그래서 전문가 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난리 났네요 진짜. 또 여성 팬분들도 난리 났어요. 네, 인직 씨하고 난리 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저 미치겠네요, 여러분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야 너희가 오늘 그 손잡고 나가는 그 퀴즈 그거 하는 거야? 어. 야 그 손잡고 나가는 거 그 몇 세까지만 하는 거야? 애기들. 근데 형이 오늘 하는데. 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저 오혁재요. 오혁재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네. 16권으로 2026년 국대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월드컵 진짜로. 오. 아, 너, 안녕하세요. 너 공격수지? 네. 야, 너 진짜 너 국대 되겠다. 아니, 진짜. 야, 너 진짜 오늘 엄청 잘하게 생겼다.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동규. 김동규? 네. 자,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이제 커서 뭐 한국 선수 좋고, 외국에. 저는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지만 되고 싶은 건 레시포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레시포드 닮았습니다. 레시포드 닮았어요. 진짜로. 어, 아, 레시포드 닮았네. 그래도 인터뷰하고 싶은 분, 오케이. 김동규 선수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야 이거 야 여기 맞아요,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자기 오늘 저 상황극 한번 가자 상황극. 자 좋습니다. 2026년 K리그 한 경기에서 7골 넣어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되셨는데 오늘 경기 7골 넣으신 소감 궁금합니다. 네, 상대가 너무 못해가지고 네. 쉽게 넣을 수 있던 것 같고. 너 이렇게 하면 네이버 댓글에 상황극 받아준 거 너무 좋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겸손하게. 자 7골 넣었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좀 긴장되는 경기였는데 7골 넣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야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 지금. 근데 포지션 어떻게 돼 지금? 미드필더. 미드필더? 미드필더 뭐 공민? 중앙 미드필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죠?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야 중동이네. 맞지? 네. 자 썬더랜드에서 주급 1,000만 원에 왔어요. 중동에서 주급 5억에 알힐랄. 어디 갑니까? 알힐랄. 너 캐릭터 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경민.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이제 해외도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알힐랄을 골랐죠? 돈 많이 벌었어. 알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아시아 챔스에서 김경민 선수 알힐랄에서 15번 달고 뛰는 그날까지. 와, 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세요 진짜로. 와, 아니 경기장 엄청 잘 돼 있는데요? 오, 이거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와. 지금 아직 경기 시작 전이라 당연히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자, 와. 기가 막힙니다. 드리블 한번 해봐도 되나요? 드리블 한번 해봐도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뚫어볼게요, 제가. 자. KB 하나은행 K리그 1 2018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와의 경기 잠시 후 7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냥 걸으셔도 막을 수 있겠다. KB 하나은행 K리그 1 2018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와의 경기 잠시 후 7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저 김원일 선수거든요. 근데 해병대입니다. 가서 한번 그래도 방송 살리려면은 제가 한번 인터뷰 요청 한번 해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네. 아, 김원일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K리그 홍보대사 감스라고 합니다.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사실 저도 제가 해병대거든요. 몇 기? 필승! 정구 14기입니다. 단체 타? 네네. 쇼 핫,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쪼그려 뛰기로 한번. 아, 쪼그려 뛰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아니야. 네. 아, 쪼그려 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네네네. 아니 오늘 그 저희가 같이 또 중계하잖아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장래 아나운서 박민지입니다. 네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따 만나요. 네네네. 네. 야 형님 아 라이브 방송이요? 네네. 아니 더 어디 좀 더 유머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야, 너 방송 사장님 너도 좋아진 것 같은데? 저 똑같습니다. 아니 형님 저 울산 이자 가자마자 계속 넣으시고 한 번도
스쿨로우셨잖아요. 어, 이게 뭔가 강원을 상대로. 네. 아니, 그, 오늘 근데 빨간 옷 입었네? 아, 일단 제주 와서 울산 올 때도 울산으로 입겠습니다. 아니, 울산 갈 때는 제가 시간 비워놓을게요. 끝나고 식단 받아. 알겠습니다. 오늘 훈련하셔야 되니까 오늘. 하지 마시고. 누구 가라니까? 오늘 제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 가라니까? 제주 응원하면서 이군호 형님 응원하시죠. 네. 오늘은 별로 그런 젖은 걸로. 오늘 별로 해주시지 않냐. 골 넣으면 가지도 가나요? 아니, 뭐 빨간 옷 입고 이제 가지라고 내가 왜. 어? 그럼 뭘 해줘야지 내가 하지. 알겠습니다. 저 그럼 울산 갈 때 울산 옷 입고 가겠습니다. 아, 끝까지 제주 응원하겠다. 아니, 진짜. 제주 왔는데 울산 옷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형님. 자, 이제 여러분들 저 손잡고 나가는 거 하거든요? 선수들이랑. 아, 근데 이게 지금 K리그 최초로 원래 어린이들 초등학생만 하는데 제가 합니다, 제가. 그때 맞죠. 야, 나. 아, 신기하다, 나.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나 진짜. 아, 오늘 좀 봐도 돼. 나 누구랑 혼자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하거든요. 이거 배터리고. 아니요, 저 너무 괜히라서. 오늘 정태영 선수 그 오늘 고생 어떠셨어요? 잠깐 이렇게 계속 도와주셨는데. 아, 뭐 이렇게 K리그 여기 한국어지가 이렇게 오셔서 뭔가 뜻깊은 시간 가졌다가 재밌고. 네. 저 새롭고 좀 재밌고. 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영 선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아시안 게임 때 네, 진짜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리그 이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까 산 거는 제가 유튜브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